2020년 CBT 보건 2 보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보일러 연소실에서 발생한 연소 가스가 굴뚝까지. 자, 이게 굴뚝이라는 것은 여기 1번 연돌. 굴뚝을 이제 연돌이라고도 이제 합니다. 굴뚝까지 이루는 통로. 이것은 연도죠, 연도. 두 번째 것 연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가겠습니다. 보일러 수위 검출기 작동 시험 및 보수에 대한 설명인데.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어떤 것일까?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1번. 검출기 하단에 추출 밸브를 열어 검출기 수위를 서서히 조하시키며 급수펌프의 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아, 잘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거를 보시면 보일러에 간열 적으로 블로우를 할 때에는 예, 수위를 서서히 조화시켜서 수위검출기 작동을 확인하죠. 네 맞습니다. 세 번째 것을 보시면 플로트식은 6개월마다 어, 몇 개월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6개월마다 수은 예, 스위치의 상태와 접 점 단자의 상태를 조사하죠. 자, 4번을 봤더니 전국식은 1년마다 전국봉을 샌드페이퍼로 스케일 재워준다 해놨는데요. 이게 1년이 아니고 6개월입니다. 6개월. 6개월마다. 4번, 틀린 거해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물리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 있다. 자, 1번, 밀도. 밀도는 단위체적당 중량이다. 단위체적당 단위체적당 중량이 아니라 질량이죠. 질량이고 두 번째 비체적은 단위질량당 체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틀린 거리 1번 정답이 되겠고요. 단위체적당 중량이 아니고 질량이고 이걸 역으로 하면 이렇게 비체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3번을 보면 비중은 표준 대기압에서 4물의 비중량에 대한 유체의 비중량의 비가 되는 것이고 네 번째, 유체 압축률은 압력 변화에 대한 최적 변화의 비, 이건 맞죠? 네, 1번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4번을 보시겠습니다. 매시간 2,000kg의 포화수증기를 발생하는 보일러가 있습니다. 보일러 내의 압력은 200 킬로파스칼이고요. 이 보일러에는 매 시간 150 킬로그램의 연료가 공, 공급이 되고 있다. 공급이 되고 있다. 연료 공급량이 얼마냐? 150 킬로그램이다.라는 얘기고요. 네, 매 시간 2,000 킬로그램의 포화수증기 발생한다니까. 그래서 GA는 2,000. 2 0 2000... 0 0 7로그 g 이다는 얘기죠. 예. 그리게 돼 있고 이랬을 때보일러 효율을 구해 봐라. 그래서 에 그리고 이제 물의 엔탈피 84kJ/kg. 에 포화 증기 엔탈피 2700kJ/kg. 연료 발열량 42,000kJ per kg입니다. 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발열량 얼마냐? 42,000kJ per kg입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이렇게, 이 보일러 효율을 구해보자. 이런 거죠. 이건 GAH2-H1. 이것을 물러나는다. GF 곱하기 HL GA 2000 곱하기 이거 H2가 얼마입니까? 여기 조건에서는 포화증기 엔탑이 2700 나와있죠. 2700 이거 빼기 84 GF 150 곱하기 HL 4 2 0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100%를 곱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약83%세 번째 거를 찾으시면 된다. 이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5번 보시겠습니다. 공기 예열기는 전열식과 재생식으로 나뉘죠. 다음 중 재생식 공기 예열기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6그 스트로움 시 요것이 대표적인 제 재생식인데 대형 대형 보일러스인 거죠. 4번 찾으시면 되겠어요. 6번을 보시겠습니다. 중류를 A, 뭐 B, C 이렇게 이제 구분하죠. 점도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아, 이것을 이것을 분류한 기준에 점도죠. 1번 점도에 분류다. 1번 을 찾으시고요.